쿠팡에서 고기 사는 거 아닌데 크크 아는 척 했으니까 꺼지세요. 귀여우시오. 쿠팡에 사는 고기가 다 다르지. 여기요. 맛있는 것도 많은데. 이거 지금 익었어요 이거. 어. 벌써 익었다고? 네. 야 좀 이따 앞으로 좀 놓자. 어. 앞으로 슬 놓읍시다. 그런가. 네. 아이고 나도 혼자 옆에서 다 치워놓고 뭐가. 세아는 어제 방종하고 안 자고 차 타고 포천 가가지고 예. 저 저기 했더라고. 짐들 가져왔 짐 이제 가져왔더라고. 맞아. 예. 아 야채를 좀 사왔어요. 그 같이 저기 가가지고 그 마트를 같이 갔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이 가장 부드러울 때 빨리 먹어야 돼요. 약간 오버되긴 했어요. 오버쿡? 약간 웰던으로 가기 직전이에요. 먹어보자. 맛있네. 세아 키가 160대라고? 맞아요. 160, 아 진짜? 165. 예? 너가 165라고? 예. 아 진짜? 너 170이 안 돼? 예. 헐. 안 될 수도 있죠. 아니 165 여자 키 아님? 왜 난 그렇게 안 보였지? 아니 안 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그거 안 된다 그랬니? 아니 야 165밖에 안 돼? 아니 160 아니 왜 해석을 그렇게 해? 165밖에 안 됐었어? 내가 네. 더 크게 봤었다 이 말이잖아. 전 괜찮아야 돼. 어. 그러니까 랄프 존나 싸가졌네 이 새끼 오늘. 시발. 아니 그게 아니라 165? 여자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키 정도 아님이라 그랬잖아. 아 이 새끼 오늘 되게 띠껍네. 네? 어. 이거 약간 뭐 찍어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와사비. 와사비 찍어드세요. 와사비? 이거 보니까 좀 약간 올려 먹는 그거 한 이런 느낌의 고기용 와사비. 형님 공간이 있으십니까? 응, 이거 올려 먹으면 되는 거. 맛있다. 목살 맨 마지막에 구울게요. 아, 나 진짜 매일 같이 고기를 먹어야겠어 이제. 원래도 고기를 좋아했지만. 요즘 거의 매일같이 고기를 먹잖아. 야 쌈장도 없이 뭐 어디다 찍어 먹어 이걸. 근데 와사비 한번 찍어 드시. 교육 안 시키냐? 교육 안 시켜? 네. 아니 쌈장 없이 어떻게 고추를 먹어? 어. 새거 깔 그 된장이야. 된장 아니야 이거? 작은 거 있을걸? 새 거? 있는 거 다 아, 쌈장 꺼내는데 된장 이거 큰 거 꺼낸 거야? 예? 아, 저거 쌈장이에요. 쌈장 어딨어? 쌈장! 아이씨, 발. 쌈장 꺼내라니까 노란 된장 꺼내고 있네. 아니, 너 쌈장! 쌈장, 된장 그건 못하냐? 환장, 나 화나네 오늘. 시키겠습니다. 아, 교육 좀 시켜! 아이 쌈장 가져온데 지금 얼마나 걸려? 일단은 이제 요거 한 점 드시고 그 노염을 좀 푸십시오. 그래. 저 새끼 강태 저 새끼 블랙해 직원 아니잖아라고 한 새끼 병신 새끼인가? 어? 저 새끼 블랙해. 블랙. 들어가시고요. 어. 또라이인가 또라이도 아니고 저딴 채팅을 치네. 어. 아.
오늘 왜 이렇게 무섭냐고요? 아 무서운데요? 나는 방송 켜기 전에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켜기 전에 기분 분명히 좋았고 그래서 일찍 킨 거고 먹방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좀 같이 하려고 그래서 장까지 봐왔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분이 좋았겠죠? 제가 오늘 기분 안 좋아진 그 빌드업이 뭐 때문이냐면 좀 이상한 채팅을 치니까 그래요. 자꾸 방송에 도움 1도 안 되고 그냥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넋두리? 그런 채팅을 맛있게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한 뭐 진짜 한 8명, 10명 보는 시청자 그 채팅 마냥 역캠방 채팅 마냥 자기 어떤 쓸데없는 그런 사사로운 채팅을 치니까 나 그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뭐 그런 거 받아주려고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었어요. 예. 그거 아니고는 뭐 화날 일은 없죠. 예. 매니저 있어? 초초팡 블랙에. 저런 애들 싹 다 그냥 블랙 좀 해라. 빠르게. 저거 됐네. 방세당했네. 바로 블랙까지 보내드릴게요. 밥을 좀 먹읍시다 이제. 네, 식사하세요. 오늘 마트 갔는데 여러분들. 아니 진짜 뭔 야채가 이렇게 다 비싸? 오이가. 더위. 오이가 5개 5,000원이야. 5개 5,000원. 네. 오이 하나에 1,000원. 근데 그거를 며칠 전에 내가 사올 때 그거 2,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배가 올랐다 이 말이에요. 좀 바꿔진 겁니다. 지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존나 소름 돋는 게 양송이 있잖아 여러분들. 물 올라오는 버섯. 개당에 개당 개당 950원. 요만한 게. 요만한 게. 그 물 올라오는 양송이 버섯 한 개당 950원. 집었는데 아 물론 이거 내가 비싸게 먹을 수 있지. 근데 저항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 비싼 물가에 대한 조금만 있다 올지. 저항 정신으로 집었던 거 다시 놨어요. 그러고 왔어. 그래서 팽이 버섯 두 개에 980원이길래 요거 샀어요. 예. 아 물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아. 야채가 돈값이. 예. 깻잎은 또 싸더라고. 아 고기 맛있다. 예 네, 맛있어요. 맛있구만. 한우네요 이거 고기. 한우 아님. 나름 괜찮다. 얇고기 얇 네. 얇은 거 사왔는데. 맛이 좋아요. 안될 우리 익산이 고마워. 맛있어요.
근데 그 어제만큼의 임팩트가 없긴 해요. 어제 안고기 진짜 네. 맛있긴 해요. 진짜. 그래도 아까 오면서 양고기를 12만원어치 12만원어치 주문했습니다. 집에서 고기 자주 먹으려고.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다 양이에요? 12만원어치 숄더랙이랑 갈비살이랑 양 등심이랑 양 등심 맛있겠다. 콤부차 하나 가온나. 근데 항상 댓글들 보면 그 혀 보고 젓가락으로 음식 집고 흔든다고 하는데 또 그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흔들어요, 여러분? 어디 있는 거? 흔만 흔든다고요? 아, 팽이버섯도 맛있네. 이렇게 또 구워 먹으니까. 이거 약간 약한 거 아니야? 불이? 불 약해졌네. 아니야,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 봐봐. 얼마 없는데? 왜 이렇게 불이 약한 거 같지? 몇 세 번? 됐어.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이거지. 다이어트. 이거지. 얘 안 흔들어가지고 밑에 가스 잔량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될 거야. 안 됐던 거야. 내 몸만 썰어도 되겠다. 네. 다 익은 거예요. 그 마늘을 여기다 놓으면 안 돼. 지금 약간 마늘 예열 중, 예열 중. 예열 하나도 안 돼. 네. 밑으로 내려. 맞아, 부채살은 그 헬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더라. 저 루머 유포하는 코트 스킨이라는 새끼 블랙에 매니저 후임 아닌데 걔 새끼가 뭘 알고 매니저 후임이래. 아까 공방에서 채팅 잘 치던데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아 그럼 강퇴하지 말아봐. 네, 너 대답해. 그러니까. 빨리 네. 대답해. 빨리 섭보되자. 뭘 알고 매니저 후임이라고 하는 거야? 왜 유언 비어를 퍼뜨리세요. 5, 4, 3, 2, 블랙에. 죄송합니다, 라는데요? 한 봤죠? 강퇴만 해. 네, 강퇴. 오늘은 채팅 치지 마세요. 이거랑 우리 돼지고기랑 살짝 사야 안 나? 목살. 네, 있어. 이게 지금 갈비 그 저 뭐야 이게 소 부채살. 부채살 좀 전부지. 네. 이거 이제 다 먹으면 700g 먹는 거예요.
장문 친 또라이 강태. 데리고 안 해야겠다. 아 매워. 뿌려 뿌려 다 이거. 아 개 매워. 그냥 좀 아무튼 뿌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솔트만 뿌려. 예. 예. 너무 빨리 집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안 뒤집으니까 다 익어버려 가지고 그 특유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가 없어. 아 부채살 맛있다 근데. 어, 아까 여기 분홍색이었는데 지금 여기 살짝 올라갔는데 다 익어버렸어요. 부채살 개맛있어. 깻잎을 좀 먹어야겠네. 고추 진짜 왕 크게 넣었어. 마늘 드셔도 됩니다. 우리 마늘 좀 많이 굽자. 여기 다예요. 아 이게 전부야? 네. 아 많이 더 사올 거야.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있는 걸로 먹고 또 사면 되죠. 근데 얘는 마늘 굽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약간 괜찮은데? 이 그 고기 기름을 구했는데 소고기가 기름이 없어 그런 거. 그치 부채살은 막 그렇게 기름진 부위는 아니지. 네. 이게 지금 제일 맛있을 텐데. 너무 빨리 익어버려 얇아가지고. 얘네가 왔다 해. 한 1kg 샀지 그러면? 그쵸 이거 같이 포함하면 어. 1.1에서 2kg? 남자 셋이서는 충분하지. 그냥 먹자. 아 매워. 향이 좀 좁은 것 같아. 좁아요 이거. 이제 올릴까 얘. 어, 그거 될 것 같아 이제.
고기 올릴 때 잠깐 내려줘. 어. 그건 쭉 내립니다, 그냥. 올려줄게. 아, 이게 걸리겠구나. 그렇지. 세게 빡 누르면 돼. 그럼 여기 다시 올려야지. 됐어. 아, 고추가 근데 아직도 맵다. 아, 이거 되게 매운 고추네. 그 아까 형이 보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가 이거. 어, 맵다 매워. 연기 거의 없어요. 예, 연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거고. 올림픽 부계장 블랙에. 짝꿍은 이제 무당이 하는 건데. 정평새끼라 그래. 빨리 치료를 받아라. 아니, 그 말은 못 들었을 거야. 맛있다. 하도 이제 이걸로 많이 해 먹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정보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나 보다. 광고 좀 주세요. 예, 관계자분들. 관계자분한테 이게 닿으려면 내가 이거 관련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야 돼. 아니, 제가 해시태그에 야무지게 적어놨습니다. 맞아? 광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먹습니다. 이거 분리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해서 불판이 나오고 위에 이것도 그냥 따로 뜯어낼 수 있고 그냥 분리가 되게 쉬워요. 그 분리하고 하는 거랑 그 밑에 기름바지도 있는데 그냥 서랍 꺼내듯이 쓱 꺼내면 돼요. 간만에 인사 받습니다, 형님. 나이젤 어서 와. 100개 고마워. 지글지글 또 있는 마이야르 현상도 일어납니다. 올림픽 부계 한 명 더. 쟤 또 왔다. 부계 이. 어디 갔노? 어, 여기 있다. 인정. 자, 올림픽 부계 2번으로 오세요 이제. 야, 이제 좀 잘라야 될 것 같아. 가운데, 가운데 좀 잘라. 아직 안 뒤집었어요. 가운데, 가운데. 아, 이거? 아니요? 어. 예, 한번 뒤집고. 예, 뒤집고 나서 그 다음 잘게. 지금 잘라. 이 잘 안 잘릴 텐데요. 아이씨, 내가 할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아니, 왜 한 번만 하면 듣지를 않냐, 이 새끼들은. 어, 막 스트레스 존나 받네. 야, 안 잘리냐? 고기 잘 잘리잖아. 어? 잘 잘리네. 아니, 잘 잘리는데 왜 한 번만 하면 좀 안 들어? 이제 육즙이 이탈을 하기 때문에 한번 뒤집고 조금 자르고. 아, 말 대꾸 하는 건 막 스트레스 존나 받네. 자를게요. 빨리 좀 자르면 되잖아.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아, 이것도 못해가지고는 씨발. 헉, 말이 많아. 아우. 됐어, 됐어. 사셨어요 이거를? 근데 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사셔도 괜찮은 것 같고,
나는 그닥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먹방 보다 보니까 약간 좀 되게 맛있어 보이네. 하시는 분 계시면 그런 분들은 좀 구매를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먹잖아 지금 거의 이거를. 거의 한 10번 넘게 샀어요 지금 방송에서만. 10번? 거의 10번 좀 썼어요. 와 많이 썼어요. 많이 먹긴 했네. 고기 이제 좀 약간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안 돼 2번 들어가면 뭐 3번으로 오세요. 저도 이제 자이글을 썼었는데 자이글 쓰다가 자이글이 고장났어요. AS 보내려고 하다가 아 오래 쓰고 그랬는데 뭐 굳이 뭐 언제 또 AS 보내고 하냐 야 그냥 갖다 버려라 그래서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후라이팬에다가 해 먹다 보니까 기름도 다 튀고 연기 올라오고 냄새 나고 연기가 방 그 여기 되게 넓은데 여기 연기가 꽉 차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맛은 아, 후라이팬이 이거, 맛있는데 그럼 난 이거 난 얘가 더 맛있는데 후라이팬보다 맛은, 기름도 쫙 빠져가지고 맛은 후라이팬이 더 있는 거 같아. 맛은 이게 더 있는 것 같아. 넌 앞으로 후라이팬에다 먹어. 기름도 빠지고 아니 그렇게 연기도 안 나고 역시 이게 최고다. 자 계속하시죠. 연설 계속. 아니 그동안 이렇게 맛있게 잘 먹어놓고 어? 아, 그냥 그 드립으로 한 거예요. 형 한번 까보려고. 예? 안 받아줘요. 받아주세요 좀. 알겠어요. 예. 아무 그래서 이게 그냥 저 후라이팬으로 해먹는 것보다 괜찮더라고. 해먹 예. 일단 막 검색을 했어. 뭐 안방 그릴도 있고 자이글도 있고 저 이 브라텐도 있고 그래가지고 검색하다가 요거를 그냥 사는 게 맞겠다. 그리고 되게 약간 풍채 좋으신 유튜버 분께서 이거를 리뷰를 하는데 오 되게 맛있게 먹는 거야. 그래서 뭐 셋 중에 뭔가 신뢰가 갔어 그 사람이. 어 그래가지고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어 브라텐 좀 특이한데 야 이거 사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결제를 해가지고 이제 고기를 처음 먹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다. 어 그런 거지. 연기 안 나서 진짜 좋은 거 같아. 맞아. 간편하고 기름도 쫙 빠져서 좋고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얘는 기름기가 좀 있는 애라서 언제 먹어도 괜찮을 듯. 인정, 인정입니다. 기름 안 튀어요. 이제 제품 설명회 그만 합시다, 여러분들. 예. 네. 광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야무지게 해드릴게요. 브라튼 업주분들, 브라튼 사장님, 기획실장님, 예. 제품 얘기 이제 그만 합시다 예,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심을 안 먹어봤는데 아 얘 얘 목살이지 목살. 등심이래 목살. 목살 안 먹어봤는데 돼지고기는 또 맛이 다르죠. 와 음식고 야 맛있다 존나 맛있다 이거. 목살 안 사왔으면 굉장히 서운할 뻔했어. 아 진짜 먹어봐 맛있어. 잘 고르셨어. 확 다르네. 와. 아직 기름진 게 다르다. 감동적이다 이건. 맞네. 아 맛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원픽은 양고기야.
어제 양고기는 잊을 수가 없었어. 맞아요. 맞아. 맛있었어. 솔직히 양고기 어디서 먹으려면 좀 비싸거든. 통보기자죠. 양꼬치도. 양꼬치집 가서 먹거나 뭐. 그거 몇 개 그 꼬치에다 몇 개 해주지도 않는데 그거 막 가격 막 2만 몇천 원씩 해가지고 거의 곱창 가격 정도로 받아 먹더만. 비싸. 그 또 잘하는 데가 이제 아무 그런 비린내 나와. 아 밥을 한 공기 더 먹으면 너무 배부를 것 같고 안 먹기엔 좀 뭐하고. 그래 한 공기만 먹자 이건. 아 반 공기가 있잖아. 나눠 먹자고요? 응. 다들 지금 약간 밥 부족하지 않음? 저는 한 개 더 먹긴 해. 맞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도 그냥 흰쌀밥 먹을게. 흰쌀밥. 밥을. 그냥 먹을 거야 너? 아니 면 다 먹지 않았는데. 하나 맞게 그러네. 어 하나 해가지고 나 3분의 1만 줘. 이거 고기 싹 다 장 다 봤는데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알아요? 5만 원 안 넘었었어 맞지? 영수증입니다. 어. 4만 4천 원. 4만 4천 원. 이 모든 고기가 야채랑 다 해서 이런 퀄리티로 식당 가서 먹잖아? 과연? 10만 원 장 넘죠. 그렇죠. 안 찍어 먹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힘을 줘야겠어. 아파가지고 계속 뒤쪽을 잡으니까 이게 좀 다시 이거 다야? 네. 그래. 네? 너무 적게 샀어? 아니 적당히 산 것 같아가지고. 야 우리 버섯도 좀 꺼먹자. 다 올려요 그냥. 다 먹어야 돼. 이거를 이렇게 몰아둬. 몰아두고 나중에 고기 다 빠지고 나면은 얘만 금방 익을 거야. 네. 네, 가운데 그냥 이거 좀 여기다 올려놔. 아이 맛있다. 팽이버섯은 항상 싼 거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일용한 양식이야. 팽이버섯도 자취생들에게 진짜 좋은 게 팽이버섯 그렇게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냥 식용유 조금 두르고 팽이버섯 부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소금이랑 뭐냐? 후추랑 좀 이렇게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거기다가 볶고 거기 위에다 밥 넣고 그 위에다 이제 조금 같이 볶아 먹을 만한 햄이나 약간 좀 그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어. 잘게 썰어가지고 넣어서 김치볶음밥 할 때도 얘 넣으면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얘가 980원이라니까 1000원이 안 넘어요 지금 이 정도 양이. 싸다. 아, 팽이버섯 진짜 괜찮은 것 같아. 키우기 쉬운 거. 굉장히 쉽나봐.
아 이제 좀 기분이 좋다. 여러분 아까 내가 좀 짜증내서 미안해요. 뭔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형 먼저 파세요. 응. 아니 조금 약간 들어가니까 조금 사람이 예민함이 좀 덜해졌네. 미안해. 어 난 좀 배고프면 짜증이 나더라고. 근데 그건 다 그래요. 이거밖에 안 드셨어요? 응. 나 이거 먹지 마시세요. 아 근데 막 배불러. 어 배불러. 고기 많이 먹었잖아. 신기할 정도로 사이코 같네. 저 최PD 저 씨발년 강태 개병신 같은 쓰레기 같은 씨발년 어딨어? 새끼. 최PD 언니가 PD야 이 씨발년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 미안해. 좀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예민하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밥이 뜨겁기 때문에 식혀서 먹어요. 또 고기는 식은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맞지. 콤부차 좋아. 칼로리가 15밖에 안 된대요. 이게? 몇이에요 칼로리? 제로. 8. 8 칼로리? 응. 더 낮네. 불 살살살 떨리는 거 보니까 얘 거의 다 된 거야 이제. 네. 딱 다 써버리죠 그냥. 한 번에 지금 한 3분의 1씩 남은 게 3개인 것 같아요. 고기 잘라. 그렇지. 버섯을 이불 삼아 그 버섯 위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얹어갖고. 그렇지 그렇지. 오. 그럼 얘가 익으면서 버섯에 기름이 쫙 낙수 효과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버섯이 우리가 말라 삐뚤어진 버섯 먹는 것보다 이 기름에 절여진 이 돼지 기름에 절여진 팽이버섯 아, 아. 이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아 계획이 있으신. 이걸 이대로 가운데 밀어주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버섯을 밑에다가 쫙 깔아. 이거야. 이거지. 이거였네. 어. 이거지 이거. 세아 넌 집에서 밥 먹을 때보다. 네. 너 근데 집에서도 고기 많이 먹지 않냐? 그렇죠. 저희 집은 마당이 있으니까. 어. 약간 세아네 집안은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대식가 집안일 것 같아. 약간 이빠이 해서 먹을 것 같아. 네. 아, 그치? 네. 아버지도 드시는 거 좋아하시고. 네. 이빠이 해가지고. 한 번 먹더라도 매 끼니 야무지게 먹는 것 같더라고. 그것이 시골의 정, 시골의 맛이죠. 야채도 그렇죠. 맛있겠다. 다시 뭐 후추 가능할까요? 아니 지금 드릴게요. 지금 드릴게요. 맛이가 아주 상당하네. 싸가지가 없어. 맛있어 맛있어. 불다. 진짜 죽어가는데. 가려고 한다 이제. 허버버버. 안돼 안돼 안돼. 이거 다른 거 갖고 와. 조금 남았어. 어, 저것도 응. 갔네 아니. 아. 새끼. 아이고 우리 캡틴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되겠죠? 응, 충분해. 이 고기 안 익기 시작했다. 확실히 불이 약해지네. 그럼. 이거지. 가스를 좀 많이 먹긴 해요, 근데. 한번 야무지게 먹으면 가스 한 통 쓰는 정도? 그렇죠. 근데 이 가스를 아끼는 것보다는 이거 뭐 얼마 안 해요. 그렇죠, 뭐 가스 한 통에 서버비라고 생각해요. 뭐 요즘 부탄가스 하나에 얼마야? 하나에 뭐 한 몇백 원 하지 않나요? 800원 뭐 그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개 들이로 된 건 좀 싸니까. 선 달려서 있는 것보다 나. 왜냐면 여기서 먹으려면 선 연장선 연결해야 돼가지고 220볼트 또 뽑고 휴대성이 간편한 게 장점이다. 네. 설거지도 편하고. 그럼. 전용 파우치도 따로 있어요. 아, 근데 흐름이 좀 끊기니까 나는 좀 약간 배고프네 이제. 깻잎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와 깻잎을 깻잎을 다 해버렸네 한꺼번에. 많이 드시죠. 그 한 번에 쌈싸 먹게 하시죠. 가위바위보 하자. 예, 한 번에 쌈싸 먹게. 오케이, 가위바위보 할게요. 10초 씹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처음에 다섯 개 깻잎 다섯 개 고기에다가 쌈싸 먹기. 가위바위보. 하, 가위바위보. 맛있게 드세요. 당첨. 깻잎 좋아하거든요. 나 아직 고기가 익은 게 없다. 조금 먹어야지 사람이 되지. 와. 버리면 아까우니까. 어. 그렇죠. 자, 이거 다음 10장으로 바로 갑니다. 10장 돼요? 10장이 돼. 아, 근데 10장. 존나. 야, 이거 50장이야. 이거 50장. 다음은 깻잎 10장 간다. 그다음에 나머지 다 먹게 하죠, 그냥. 아, 해봐, 해봐. 아. 맛있겠다. 자, 깻잎 처리반.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익었어. 자, 그리고 이제 뭐 토핑하는 알아서 너가 해. 예. 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근데 다섯 장도 굉장히 두껍다. 그냥 다섯 장 빵으로 가자. 다섯 장 빵으로 갈게요. 다섯 장 빵. 먹어. 저거 잘 안 씹힐 텐데. 아니야, 근데 나도 아까 세 장에 찍어 먹, 세 장에 먹었는데 먹을만해. 먹을만해. 약간 입안에서 공처럼 돼가지고. 그렇지.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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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나는 뭐 오히려 좋아. 원래도 먹을 수가 있는데. 원래 항상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고기 하나 얼리고 나 이제 버섯 싹 올린 다음에 샘장 위에다 싹 놓고 요대로 먹을게요. 또띠아. 난 약간 또띠아 마냥 퀘사디아 느낌으로. 스낵랩 아니에요? 스낵랩. 마그로나르도 스낵랩. 막기. 경험자로서 뭐야, 깻잎 향밖에 안 돼. 고기 향이 안 돼. 그리고 여기다 마늘 하나 위에다 싹 넣어주면은 풍미가 더해집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기술 보소. 꺾어놓기. 고급 스킬. 와. 그렇게 맛있었어요. 와, 더 드세요 그러면. 예. 내가 제조해줄게. 방금 내가 먹은 그대로 먹어봐. 이거 히트다 히트. 예.
가위바위보 하시죠. 가위바위보에서 그걸 이 만든 이거를 먹게 하죠. 오 만들어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먹고 나서 네 반응 예상합니다. 네. 아 형님 진짜 맛잘하시 진짜 맛잘하시네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형님. 자 이렇게 말 안 하면 뒤진다는 겁니다. 아 네. 다 알아들었어요. 고기 하나 넣고요. 방금 예. 저랑 쌤장. 쌤장 양이 중요해요. 쌤장 딱 위에다 해가지고 자 야무지잖아요, 그죠? 가위. 여기다가 마늘 위에다 하나. 그렇죠. 화룡 동작이죠. 응. 요거는 딱 여기 끝머리 잡고 딱 먹으면 돼요. 똑 따먹으면 돼요. 자 요거 안내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난 내가 먹고 싶다 근데 솔직히 진짜. 아, 지면 되죠. 지지면 되잖아요. 아 경매 붙이고 싶다 진짜. 경매. 너무 맛있다. 오케이 경매. 풍미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드세요. 미쳤어. 드세요. 갑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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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셨어. 아 이겼잖아요. 먹어봐 그래도. 아니 먹어봐. 이거 먹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아, 힘들지, 하나 먹어봐. 힘들진 않은데. 하나 먹어봐 그래도. 좀 매워. 좀 뜨거울 거야. 어? 맛있어. 야, 이거는 하나의 혁명이랄까? 작품입니까? 하나의 혁명이야 혁명. 맛잘하시네 형님. 진짜 맛있지 않아? 솔직히 맛있지 않아? 이거 밑에다가 이거 깔리니까 되게 맛있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잘해야 되는 게 골고루 퍼지게 만들어야 돼. 골고루 퍼지게. 그래야 깻잎 숨도 빨리 죽고 고기 하나 싹 가운데다가 얹은 다음에 마늘 위에다가 하나 올리고 쌈장. 와 이거 같다. 자 다음 퀘사디아. 다음 퀘사디아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가위바위보. 다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쉽다. 예. 아 제조는 내가 해야 돼. 예? 아 좀 제조 한번 해볼게요. 물 털고. 예. 이게 이제 연꽃쌈을 제가 만들어볼게요. 연꽃쌈을 깻잎으로 나선화를 만드신대요. 고기 좀 넣어주세요. 틀렸어. 일단 이거 제방식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응? 이거 쌈장을 다 쌈장을 틀렸어. 다.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쌈장을 다 원래는 쌈장을 예 다 이 쌈장. 버섯이 예 아우 씨 버섯이 원래 버섯이 밑에 깔려야 돼. 입안이 저랑 똑같아요. 자 이거예요. 탑플레이드네. 이거 이거 드실 분. 난 이거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아니요. 아 이거 왔다 이거. 이거 다 씹어 먹어야 돼.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거 같거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렇지. 야 맛있겠다. 탑플레이드 쌈 바로 갑니다. 다음 거 제조해 주시죠. 아니 깻잎이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어. 아니 밥에다가 물 떨어진다 조심해라. 나 그건 별로였을 거야. 아 그건 별로였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방에 다 먹자 그러냐. 아 너무 이거 동작 그만 밑장 빼기나 그 기술을 아니 부채쌈. 이번에 부채쌈. 부채쌈 가볼게요. 이거 지금 특허내야 돼 나는. 어? 버섯 균일하게 놓고 그 위에다가 고기 하나 얹어. 얹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하나 더 얹어. 조그만 걸로 두 개. 두 점.
그리고 쌈장 모아서 이렇게. 그리고 마늘 위에다가 하나. 이거는 그리고 이쁘게 싹 돌려서 브라보콘이지 이게. 와. 이거 먹을 사람. 이거 자유의 여신쌈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 이거 먹을 사람. 자유의 여신쌈. 이거 먹을 사람. 자 가이 가이 가이바이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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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바이뽀. 이야 이거는 저거다. 이건 영광이지 영광. 먹어봐. 맛있을 거야. 솔직히 맛있을 거야. 버섯 많이 식어가지고 개 맛있을 듯. 어? 와. 솔직히 어때? 맛있지. 맛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고기 다 넣어. 다 넣어. 물빵. 물빵. 와, 고기. 야, 이 씨발 음식으로 장난치냐, 이 씨발 놈들아. 계속 먹은 건 뭐야? 네가 먹은 건 뭐냐고? 야 이게 음식이냐 장난이냐. 니네 음식에 대한 예의가 없어. 어? 이 쌍놈의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야 이거! 고기 두 개만 넣어. 두 개. 네. 버섯은 쌌다. 뭐하냐 정말. 됐어. 아디다스. 아디다스 쌈. 너나 처먹어. 먹어. 그대로 입에 넣으면 될 것 같아. 너나 먹어라. 감사합니다. 그대로 입에 넣어. 맛있겠다. 너나 먹어라.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쌈에다 밥을 안 넣어서 그런지. 더 먹어라 빨리. 더 먹어. 고기 하나 더 해야 먹어. 맛있다. 오늘 성공적이었어. 솔직히 부채살이 기억이 안 나. 맞아. 남기진 않았기 때문에 너무 완벽했다. 등심이 너무 맛있다. 이거 목살이 너무 맛있다 이거. 나 화장실 담배 한 대 피고 올 테니까 잠깐만 앉아 있어. 네. 아이고. 담배 좀 쐬고 하나 깔지 않나? 고기 쐬고 있어. 넣어놓으셨나? 아까 내가 하나 폈었는데. 여기 있다. 다 먹고 여기 한 번만 닦아라. 여기 지금 마당에 물이랑 뭐. 네. 어마어마. 아 맛있다. 다 먹었어? 네.
보면 파란 색 벌레 있거든? 네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지금 미용실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네. 쉬는 날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머리 엄청 많이 길었어요 지금. 앞에 안 보입니다. 맞아요. 그 몸무게 그 정도만 찌우면은 딱 이상적인 몸무게입니다. 솔직히 쌈은 맛 다 똑같았어요. 나 다 똑같았는데 그냥 딱 씹자마자 이제 버섯향 올라오면서 네. 쌈장에 고기 씹히는 맛 다 똑같았는데 네. 이게 바로 사회생활이라는 게 아닐까. 그렇지. 맛있다고 해줘야지. 165로 안 느껴졌었거든. 한 72 정도? 느껴졌어. 제가 키가 작은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개댐이요? 저랑 개댐 뜨고 싶으면 자유 일로 오세요. 개뚜껑 해드릴게요, 제가. 인공지능 미사일. 맞는 것 같아요. 클라이밍 했어가지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전국 4등 했습니다. 야 전국 4등. 나도 막 배구 한답시고 나가는데 바로 방탈했는데 지역 체전 나갔다가 바로 방탈하고. 괜찮습니다. 전국 4등 하는 거. 그래도 뭐 인생 업적이지 그래도. 저의 인생 업적은 코트 형님을 만난 거? 그거는 맞지. 네, 인생 업적이죠. 그거는 약간 인생 업적 탑3 오브 3에 들지. 그렇죠. 탑 5부 이 말 형이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형이 안 오네. 좀 쑥스럽고 부럽고. 다 치웠음? 예예. 네, 다 닦았음. 땡큐. 포크 가져가세요, 포크. 커피 하나만? 네. 네 커피 좀 마셔줄게. 예. 아이고. 자. 아 일회용. 아 일회용이야. 미생사가 불러가지고. 프리고진이 뭐예요? 프리고진 뭐
여신 후생 아닙니까? 아, 러시아 쿠데타 일으킨 놈. 푸틴 무섭다, 무서워. 시럽을 허이즈 시럽 적당량